7,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10년, 10년쯤 된 것 같아요. 네. 되게 인기 있어요.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에요. 방문했다 하면 바로 단골 등급? 덕분에 동네 주민들에게 12년째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. 그러다 보니 이곳에선 매일 김밥 전쟁이 펼쳐진대요. 사장님 진짜 바빠 보이세요. 아, 저희는 주말에 그 단체 주문이 많아요. 저기 쪽지가 엄청 네, 많네요. 네, 바쁩니다. 아, 지금도 전화 와요. 백조입니다. 잠시 쉼 거를 새도 없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주문 전화로 바빠도 너무 바쁜 김밥집. 비결이 뭘까요? 하세요? 주말에는 1,000줄 정도 팔려요. 하루에 무려 1,000줄. 그러다 보니 봉지에 담아갈 정도의 소소한 주문은 이 집에선 애교라네요. 상자를 가득 채우는 단체 주문이 끊임없이 밀려온대요. 덕분에 하루 1,000줄 판매에 신화를 써내려가는 오늘의 김밥집.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김밥이길래 이리도 인기인 건지. 김밥 나왔습니다. 메뉴가 좀 독특할 것 같았는데요. 기대를 잔뜩 품고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. 그런데 어라? 여느 김밥집에서 볼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인 김밥입니다.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해 보이는 김밥이건만 한 입 먹는 순간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. 김밥 맛의 감탄사는 물론 엄지척이 절로 나온다죠. 진짜 맛있습니다. 김밥은 이 집 김밥만 생각나요. 이 집만 아요. 기본적인 재료만 들어갔는데요. 다른 김밥이랑 다를 게 없어 보이던데. 보기에는 평범한데 먹어보면 끌리는 맛이 있어요. 밥도 맛있는데요.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. 너무 가격도 저렴하고.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착한 가격까지 갖춘 김밥. 알고 보면 절대 평범하지 않다는 요 김밥의 매력 하나씩 살펴볼까요?